안녕하세요. 일정 읽어주는 여자 김민입니다. 다음 주에 주목해볼 만한 이벤트와 지표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월의 마지막 거래일 30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는 아시아 증시의 휴장일이 많은데요. 이날은 일본을 비롯해 중국과 홍콩 증시가 쉽니다. 국내 기업들 중에선 LG화학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원화 강세의 영향으로 1분기 실적은 부진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액면 분할을 앞둔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거래가 정지되고요. 미국에선 맥도날드의 실적이 나옵니다. 이번 주당 순이익은 1달러 68센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5월의 첫날은 우리 시장이 근로자의 날을 맞아 휴장하고요. 미국의 애플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이번 주당 순이익은 2달러 75센트가 예상되고 있고요. 매출은 623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5월 2일 수요일입니다. 삼성 SDI가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시장 기대를 충족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번 1분기 실적은 연중 저점일 거란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부터 국내외 스마트폰 출고가가 공개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출고가가 낮아질 거란 기대와 함께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측의 실효성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테슬라가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매출은 전분기보다 조금은 늘어난 37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월 3일 목요일 일정입니다. 새벽에는 5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최근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올해 4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 확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증시는 이날부터 다음 날까지 휴장하고요. 국내에선 현대중공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1분기 영업이익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매출은 전년비 30%대 감소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5월 3일이나 4일 중에 미국 경제사절단의 방중 소식도 있습니다. 무역 문제와 관련한 협상이 이뤄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월 4일 금요일 일정에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한국의 4월 외환 보유고가 나옵니다. 앞서 지난달엔 사상 최대 3,967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선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요.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은 4.1%,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5일 토요일입니다. 어린이날의 대체 휴일로 7일 월요일에는 휴장하고요. 시장은 8일 화요일부터 재개장합니다. 지금까지 다음 주에 예정된 국내외 핵심 일정들 살펴드렸습니다.